안 되겠다. 제가 개발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책을 사서 직접 독학을 해서 서비스를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는 제가 직접 개발을 해서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홈핏 대표 엄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홈핏이라는 아이템은 제가 학생 때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어조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조비를 좀 탈출을 하고자 제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운동에 대한 다짐을 하고 또 열심히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헬스장이 멀리 있기도 했고 또 추운 겨울이 되면은 나가기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반복이 되어서 어느새 저도 헬스장 기부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희 홈핏은 평소 운동할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나 기존 운동 시스템에 만족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요가, 필라테스, 웨이트, 통증 케어 각 분야 전문 코치가 회원의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는 방문 홈트레이닝 서비스입니다. 현재 각 분야의 전문 코치 100여 명 정도와 함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의 집으로 방문하는 B2C 서비스와 최근에는 이제 기업에 출강하는 B2B 서비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최근에 오픈을 해서 신규 고객 확보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핏의 고객분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임산부 출산부부터 해서 뭐 야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는 직장인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거의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실버층 분들을 위해서 또 직장인, 그러니까 젊은 주부님들이 신청을 하신 경우도 계시고, 또 최근에는 신혼부부, 또 이제 부부나 커플 단위로 서비스를 신청해서 단체 레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은, 이분은 사실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제 복직을 하느라고 뭔가 이렇다 할 관리를 못 받고 바로 이제 몸이 많이 망가져 계신 분이셨는데, 사실 출산 후에는 군살 제거라든지 또 통증 케어, 골반 교정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도 모르겠고, 또 가사일이나 육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홈핏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새벽 6시에 밖에 시간이 안 나신다고 하셔서 새벽 6시에 저희 전문 코치님이 가셔가지고 그 시간만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짧은 시간 동안 또 체력도 많이 길러지고 군살 제거나 또 통증 케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만족을 얻으신 그런 회원님이셨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레슨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쿠팡이나 그랜드 힐튼 호텔, 팀원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의 정부 부처, 그리고 병원에서도 꾸준하게 저희 홈핏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나 업무 공간 옆에 매트깔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게 뭐 몸매 관리라든지 통증 케어, 자세 교정, 오피스 체어 요가 이런 모든 목적의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회성 워크숍이나 정규 프로그램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단순하게 이제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팀원들 간의 시너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만족도 높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2015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화 과제, 스마트 창작터라는 사업화 과제를 지원을 했고, 거기 이제 선정이 되어서 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스마트 벤처 캠퍼스라는 또 정부 과제에 선정이 돼서 그렇게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서비스 론칭이 되면서 매출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은 자체적인 운영, 그런 수익을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서비스를 실현하는 과정, 첫 번째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다 기획을 하고 디자인이라는 게 다 완성된 상태였는데 개발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이제 뭐 개발 팀원과의 불화도 있었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개발 외주를 맡겼더니 또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반복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방문 트레이닝이라는 게 생소하다 보니까 고객의 인식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 몸을 스킨십을 하면서
운동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했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 론칭 전부터 이 신뢰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치 4단계 검증 절차라든지 평점 관리 그리고 또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중재 운영팀을 운영을 하면서 코치와 회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있고 이런 신뢰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수업을 3,300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서비스 신뢰도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서 고객분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투자를 한 번도 안 받고 계속 그 저희 자체적인 서비스 수익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조금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던가 좋은 투자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금년 2018년도에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락주세요. 저희가 시작은 개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운동을 도와주는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서비스는 1년 정도 동안 하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더불어서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출강, 기업 단체 출강 모델 활발하게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직장인 분들에게도 저희 우수한 코치분들을 또 소개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또 20, 30대 젊은 층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마다 코치분들이 상담 일지나 수업 일지를 작성하면서 밀도 높은 개인 건강 DB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홈핏만의 차별화되고 또 확장성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tartups Korea.